플러턴 장로교회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1월 12일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집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1, 2부 예배 시 성찬식이 진행되니 테레 교인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성찬식에 참여하시길 바라며 2부 예배 후 오후 1시 15분부터는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 선교 찬양제를 진행합니다. 선교회별로 진행되는 이번 선교 찬양제에 모든 플러턴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나누어드린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고백을 봉투 뒷면에 작성해 주시고 그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1, 2부 예배 후에는 아주 특별한 만찬이 준비됩니다. 이를 위해 시모 장로님과 시모 안수 집사님께서는 터키를, 은퇴 장로님, 협동 장로님, 협동 안수 집사님께서는 햄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는 귀한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성교회별 정기총회가 시작됩니다. 성교회별 모임 장소와 시간은 주보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선교 모임과 동시에 2024년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자리에 선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주중 진행되는 커피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새 교재 룻기의 발견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커피브레이크 성경 공부는 화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 여성반은 이수향 전도사님께서, 금요일 오전과 오후 남성반은 박동식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신청은 1, 2부 예배 후 앞마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 오전 9시 30분 캠퍼스 2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는 주일 성경 공부가 11월 26일 주일부터는 로마서 강의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플러턴 가족이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오니 조중 주일 성경 공부에 말씀을 사모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큐티학교 6기를 모집합니다. 11월 26일 주일 오후 1시 30분 개강을 시작으로 4주간 유영진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되는 큐티학교는 큐티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려줄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신청은 1, 2부 예배 후 앞마당에서 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영진 목사님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교회 요람에 들어갈 사진을 촬영합니다. 새로 오셔서 아직 사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신 성도님 또는 기존 요람 사진을 업데이트하고자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1부 예배 후 9시 30분까지, 2부 예배 후 12시 30분까지 1층 회의실로 오셔서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으며 사진 촬영은 11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또한 요람의 주소와 연락처 변경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일선교회는 선교회장에게, 구역에 속해 있으신 분들은 속해 있는 담당 구역장에게, 무구역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당회 모임이 본당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고아 홈리스를 돕는 For Better World 구제사역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직접 사역에 참여하기 어렵더라도 의류 헌금 등의 도네이션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고명호 권사님 가정에서 남편 고현명 장로님의 장례를 마치고 성도님들께 떡을 대접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로를 향해,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은혜 넘치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